초장에 잡아야 싸게 먹혀. 그냥 대형 병원 예약해. 야야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라. 어? 동네 병원 가가지고 진단서를 끊어야 진료비를 깎아준다니까. 아~ 야 이거 진짜 헷갈려요. 큰 병원이 나을지 아니면 동네 병원이 나을지. 병원 가서 내 돈 지키는 법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웰컴 투 근데 사실 제가 뭐 동네 병원 갈 수도 있고 큰 병원 갈 수도 있는데 예전부터 그 어르신들이 항상 이 뭐 너 가려면 큰 병원 가서 제대로 검사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. 동네 병원한테는 대단히 죄송한데요. 솔직히 어디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지방에 이제 부모님이 계시니까 제 부모님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좀 큰 병원에 더 잘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저도 뭐 큰 병원 무지 선호하다가 한번 저기 뭐랄까 좀 알려지고 나서 대형 병원에 가서 이제 건강 진단을 하는데 예. 환자복을 입고 뭐 이제 찍으러 다녔어요. 예. 그랬더니 이제 우리 여자들이 굉장히 상상력이 발달해가지고 아우야 정독기계 병 있나봐 병원에 왔더라 막 이래가지고는요 구설수가 돌더라고요. 무슨 뭐 굉장히 큰 병원처럼.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깨우친 게 뭐냐면 주치의처럼. 동네에 그래도 제가 신뢰가 되는 분을 이제 전문의처럼 해서요 감기라든가 가까이 뭐 그런 것들은 동네 병원에 가고요.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동네 병원에서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좀 대형 병원 가는 쪽으로 그렇게 선호하고 있어요. 저도 대학병원을 먼저 찾는 편인데요. 그 이유는 아무래도 동네 병원보다는 다양한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의료 기계나 약들도 더 많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. 예.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형 병원을 찾는 가장 중요한 게 네. 빨리 심리도 있어요. 빨리 해가지고 빨리 내 걸 빨리 회복하고 싶어하는 심리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갖고 이게 의료 저 수가 이게 병원비가 싸요. 그러니까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만만하게 보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대형 병원 가서 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. 왜냐면 오래 기다려야죠. 또 짧은 시간 봐주죠. 그러다 보면 오히려 자기를 꼼꼼하게 따져주지 않는 정덕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동네 병원에 주치처럼 다니다가 그럼요. 마지막에 가는 게 대형 병원. 야, 근데 참 헷갈려요, 진짜. 예, 예, 이병호 씨. 헷갈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? 말 그대로 큰 병원은 큰 병 걸렸을 때 가는 거 아니에요? 아니. 큰 병원은 일리 있다. 그렇잖아요. 큰 병원을 뭐 가시겠다는 거를 굳이 저희가 뭐 말할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거죠. 콧물 조금 나요. 몸이 조금 으시시해요. 약국에서 약 사다 먹어도 충분히 낫습니다. 약국 믿어야죠. 그런데 감기 환자들까지 전부 다 큰 병원 가니까 그 환자들 중에 이 대기하고 있는 환자 중에 절반은 제가 볼 땐 감기 모자 환자예요. 그러고 나서 오래 기다렸다고 불평불만 많잖아요. 그리고 큰 병원을 가고 싶어도 아무나 가...